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현재 상승으로 반전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는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수급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2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 그리고 수출세가 좀 단단하게 확인되는 섹터가 바로 화장품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특히나 대장주를 중심으로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 화장품 섹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화장품도 참 좋지만요. 태양광도 좋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강세 보이는 섹터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시장에서 가장 기다려온 두 가지 일정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FOMC 의사록이 간밤에 공개가 됐고요. 엔비디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간밤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쪽에서 아주 긍정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와 연결해서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살펴보면요. 꼭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분위기 때문일까요? 4월부터 5월까지 전체적인 시장의 이 수익률을 봤더니 홍콩 지수가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한 달간 약 8% 이상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홍콩 증시가 올라간 만큼 올라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6% 이상 상승했고요. 보시다시피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5에서 7%가량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온 건데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어떨까요? 가장 밑단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닥 지수는 한 달간 오히려 2.6% 이상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 같은 경우에야 지난해 워낙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이어갔기 때문에 이번 5월엔 쉬어간다고 치더라도 코스닥 지수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증시에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봐야 될까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함께 만나보시죠. 그래도 우리 증시가 좋지 않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7개월 연속 순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들이고 있을까요? 일단 잘 살펴봤더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안에서 소외가 되는 섹터들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반도체이고요. 2차 전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밑단에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시장 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쪽은 바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6개월 후에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태양광을 앞두고 앞다퉈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의지를 현재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38%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요. 넥스테라 에너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5%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3% 상승할 때 이렇게 관련 기업들이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인 건데 오늘 한국 증시에서 흐름은 어떨지 함께 이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게 아주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태양광 부품 등 수입품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지난 주말에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무역 대표부 측에서는 8월 1일부터 제재안을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계속해서 시장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특히나 미국 측에서 중국의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였습니다. 중국의 점유율이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저가 물량 공세로 현재 태양광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폴리실리콘 전체 생산 능력의 80%를 중국 측에서는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패널 등 모든 부품들의 전체 중국의 점유율은 80%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측에서 중국의 태양광 쪽에 패널 쪽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 뉴스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태양광 패널들을 밀어내기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급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세를 부과한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는 관련된 또 패널들을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도 상한가에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솔루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도 18% 이상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명 에너지도 22% 그리고 S에너지는 15%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 태양광 기업들이 많이 파산을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여러 가지 투자 코멘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태양광 쪽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어서 이 신유정 앵커는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 보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태양광 이렇게 힘을 받고 있고 화장품 관련주 역시나 상승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화장품 관련주가 연초에는 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출에 대한 전망이 좀 강력하게 보여지면서 상승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에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 수출 지표가 지금 전분기 대비 전통체 분기 대비 가장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 수출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각종 리포트들에서는 이 화장품에 대한 그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미래에셋에서는 10년 만에 돌아온 K-뷰티 모멘텀이다. 지금 이 시장이 점점 더 강력하게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았고요.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도 하반기 화장품 업종 강력한 호황을 맞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가 더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발표된 수출 상황을 확인해보면 1분기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수출세에서 좀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아보면 바로 비중국과 수출일 텐데요. 이 수출이 정말 강력하게 늘고 있고 이제는 중국이 아닌 미국과 관련된 이 비중국 모멘텀이 정말 더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러한 수출 상황 2분기, 3분기에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이 전망을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꼽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그 흐름이 좀 뒤바뀐 건데요. 이 중국 모멘텀이 점점 약해지면서 화장품 시장에 좀 우려감으로 작용을 해오곤 있었는데 2023년에는 처음으로 이 비중국 모멘텀이 중국 모멘텀을 뛰어넘은 시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에는 그 격차가 더 커지면서 더 비중국 모멘텀이 강력해지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68%까지 기여도가 확대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장 안에서 이 글로벌 시장 내에 K-뷰티의 입지는 정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수출국 2위에 꼽힌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성장세, 이러한 인기로 상당히 된다면 이 증권사들이 내놓은 리포트처럼 하반기에는 정말 강력한 호황을 맞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승세, 과연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우리 K-뷰티, K-화장품 에는 트렌드와 품질이 좀 상당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업계를 이끈 건 리들샷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렇게 리들샷을 만드는 최고의 ODM 회사가 다수 보유되어 있어서 이 화장품 품질을 높이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최근에 화장품 하면 다이소와 올리브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좀 예상치 못하게 새로운 트렌드가 치열한 내수 시장으로 작용을 하면서 카테고리 내 판매 경쟁 품질을 올리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시장이 좀 침체되고 있다 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올리브영은 지금 현재 전국 400개 매장에서 700개 매장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예정이 나온 만큼 이러한 추세라면 화장품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품질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좀 특징은 대장주가 좀 강력하게 끌어올려주고 각종 브랜드들, 중소형 브랜드들과 ODM, OEM 기업들이 함께 힘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 아모레퍼시픽의
특징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좀 상승을 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코스알엑스가 북미 등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좀 전반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이제 6월부터 실적이 편입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2분기 이 실적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시장 안에서 특히나 이 KBT에 대한 인기가 정말 강력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내에서만 매출이 30% 이상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추세가 이 아모레퍼시픽의 뭐 실적, 매출뿐만 아니라 KBT 브랜드 전반적으로 좀 주도해주지 않을까 오늘 시장 안에서도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비중국 쪽이 많이 움직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향 관련 기업들이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엔터주도 함께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도 파이널샷에서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